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8탄입니다. 58탄.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자산이 적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종목입니다. 뭐 추천 금액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동종목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일봉 차트인데 오늘의 종가가 약 1,500원입니다. 오늘의 종가가. 자, 동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은 동전주가 될것 같아요. 자, 동전주인데도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에 6년 연속, 뭐 7년도 지금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네요. 자,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800원입니다. 4,800원. 4,800원짜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5,000원 잡고, 자, 5,000원 잡고 지금 현재 1,500원이니까 세 토막이 넘게 지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동전주 치고는요, 크게 빠지지 않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자산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계 최초로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2012년도서부터 잠재자산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잠재자산을 알면은요,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지금 4,800원인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어차피 잠재자산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때마다 잠재자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산하기 편안하게 5,000원으로 잡으면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약 700%의 수익이 이미 났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일봉이 오늘 종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약 1,500원까지 지금 주가가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저는 얼마를 보냐? 500원 이하로 봅니다. 500원이라고 해봐야 지금 세 토막밖에 아닌 겁니다. 355 해봐야, 맞나요? 그렇죠. 세 토막이죠. 500원으로 잡으면. 그런데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산 대비 7토막, 많게는 7토막, 5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세 토막밖에 안 난다? 말도 안 되죠. 이 종목은요, 저는 500원 이하로 봅니다. 500원 이하. 그렇게 해서 정말 운때가 맞아서, 뭐 운때가 아니라 그냥 300원 잡으면 다섯 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300원 잡으면 내 원금 빼고 내 토막이 나는 게 500, 저기 뭐 300원입니다. 355.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이 현재에서 두 토막밖에 안 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최하 5배, 다섯 토막 이상 주가가 빠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아까도 두 토막으로 계산했을 때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4,800원이니까 4,700원, 4,800원이거든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어차피 계속 지금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곧 5,000원으로 잠재자산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계산하기 편안하게 500원만 잡아도 최하 1000%가 터지는 종목인데 이게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무조건 5토막 납니다. 5토막 더 넘게 나야 되는데 그러면 200원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300원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5천 원만, 자, 500원으로만 떨어져도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지금 일봉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미 7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500원까지 떨어지면 앞으로 두통맛밖에 안 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500원 이하, 무조건 25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동전주를 잡아도 이런 종목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300원으로 잡았다라고 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 이상 수익이 납니다. 이미 이 종목으로 인해서 700%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좋은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둔다? 말이 안 됩니다. 또다시 1000%, 15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어 대고 있다. 이 일봉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 매도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자산운용사가 이 종목을 지금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닥에 250원, 300원까지 떨어지면 개미들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는데요. 이 자산운용사가 이 종목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이 지금 1500원인데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 호언장담을 하는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수익률입니다. 자, 이미 4년 전에 저는 이미 대공황이 올 거를 예측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올 거를 생각을 하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 수익 근거 자료를 전부 다 2년 동안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한번 처음서부터 보실 텐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년 동안 730일 동안에 직장인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기다려라. 왜? 자산에서 몇 토막 난 종목을 무조건 사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렇게 440%, 296%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집니다. 자, 여기 또 493%짜리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라.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자그마치 2년 730일이 걸렸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올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이미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2020년도 2월 26일 날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어제 미국 다우 시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개미들한테 주식을, 현물을 다 내다 던지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물량의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잖아요. 이글쓴건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금융 위기, 대폭락장이 올것 같으니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손실 나는 종목도 빨리빨리 끊어라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날도 대폭락이 왔어요. 자, 이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이게 선물 옵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이 아니라 우리나라 종합주가 코스피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날 시황 분석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제 메인 카페입니다. 돈이 되는 대박 종목만 추천드리는 카페가 바로 여기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죠.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자산 대비 잠재 자산 대비 5토막 7토막씩 난 종목을 제가 싹쓰리로 추천을 해서 2012년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최하 1000%서부터 5600%까지 터졌습니다. 이 종목 303탄 4,445% 동영상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 모든 종목에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모든 게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2년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종목을 500개를 선정을 했고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 들어가서 동영상 분석 자료는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이때처럼 이제 대공황이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제가 2016년도에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왔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지금 눈과 귀가 멀고 있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미 대공황이 왔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다. 코로나로 속고 눈과 귀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급락이 오고 있는데 개미들이 동학운동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삼성전자 이번에 사가지고 바닥에 완전 바닥에 사서 오늘 먹어봐야 십몇 프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런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자산 대비 5토막, 6토막씩 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싹쓸이를 해야 여러분들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1000원짜리 500원짜리 못 삽니다. 뭘 믿고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 500원짜리에다가 내 10억 20억 재산을 쏟아붓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100%를 못 먹어도 20% 10%를 먹어도 그런 종목에다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편에서 57편에 드디어 추천주 1억짜리가 나온 겁니다. 왜?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종목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보시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가 자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운동 수익사업의 50%를 사회환원하겠다라고 하는 20년 전에 제가 CFO SBS 전국 CFO로 만들었던 이 동영상 자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사회운동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과거에 살아온 인생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사회환원 운동을 하겠다 하고 만든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 제 이름을 걸고 국민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점점점점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사회환원금을 많이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면 훗날 국민기업 관성이 점점점 커지면 계열사가 늘어나겠죠. 이 계열사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없이 정년퇴직을 끝나게 되면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50%씩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사회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사회운동을 하다가 이제 국민기억 관성이 태동이 된 겁니다. 제가 국민기억 관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이버에 광고를 내고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낼 때에 이 광고, 쓸데없는 광고 비용으로 나갈 돈을 제가 차라리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자. 조금 늦게 홍보가 되더라도 저로 인해서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받고 그런 분들이 입에 입 소문으로 입에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이 국민기억 관성을 알려주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홍보비용을 사회환원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6년도에 이 수익의 근거자료를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준비한 사람한테는 역으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전 재산이 7토막, 8토막이 났을 것이고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것이고 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세월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자. 광고비로 나갈 돈으로 그런 분들한테 재기를 할 수 있는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면서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무작정 아무한테나 사회환원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묘안을 하나 짜낸 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눈과 귀가 멀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 동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무 근거 없이 사회환원금을 드릴 수는 없으니 돈이 되는 종목을 최저가 5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회환원금을 250만원을 제가 얹어서 합 750만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달 지불받은 이 사회환원금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받았다라는 배당금을 받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하루에 문자메시지가 몇 번이 오고 무작정 찾아오겠다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회환원금을 광고비로 책정을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드리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최소한 이 카페에서 국민기업 관성을 포스트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맛집에 갔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었던 아니면 가족 간의 일상생활 자 이런 내용을 이 카페에다가 포스트를 쓰시면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사회환원금 50% 배당금의 자격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작정 전화하셔가지고 추천받겠다 이런 분들 절대 저는 추천 안 드리니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쓰시면 빨리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포스트 5개 10개씩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 구식 시리즈 58탄은요. 자산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 자산을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이 500원 이하로 뭐 500원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현재 종가가 약 1,500원 정도인데요. 담뱃값도 안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추천받으시고 딱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하락하는지 하락을 안 하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500원만 떨어져도 500원 떨어지면 여기서 두 토막 세 토막 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두 토막 세 토막밖에 안 된다? 안 떨어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250원, 300원이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25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800만 원입니다. 자, 800만 원이고요. 8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800만 원 플러스 제가 사회환원금 400만 원을 얹어서 12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카페, 메인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기에서 모든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메인 카페를 꼭 주목하시고, 나를 따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